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날리고 돌아온 농장.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많이 오시다가 살렸습니다. 일제히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는 손님들. 거두절미하고 고수해부터 들여다봅니다. 육안으로 딱 보면은 아, 얘네들이 지금 먹이가 없어서 먹이를 달라고 하는구나. 딱 표시가 납니다. 이런 상태. 이렇게 네, 올라옵니다. 이렇게. 고수의 사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손님들. 이분들은 어떻게 오신 건가요? 협동조합 회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한번 답사해가지고 우리도 가능한지 그래 오게 됐습니다. 곤충 사업도 미래에 하는 먹거리 사업으로서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식용 곤충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부자농부는 곤충 사육 비법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곤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농장에 견학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견학팀들이 많이 올 때는 관광버스로도 오고요.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사육하는 걸 보시고 아, 나도 이런 직업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교육 및 체험장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라. 비교적 소규모 농장에서 고수익을 내는 비법에 관심이 많은 손님들에게 아낌없이 정보를 내어주는 부자농부. 이거 마이크로웨이브 건조를 해서 말린 고소회인데 맛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호기심에 먹어보는 손님들. 끝맛은 건더기 맛 나지면서 새우깡 맛 그런 맛도 좀 나고 고소해. 하나씩 먹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주워 드시면 훨씬 더 고소하고 입안에 풍만감이 있어서 더 맛있어요. 일행의 호평에 누가 먹나 주저했던 손님도 한 입. 판매도 가능합니까? 아, 네, 판매 가능합니다. 그럼 또 이거 판매할 때 어떻게 판매? 단위는 100g 단위에서 100g, 뭐 300g, 500g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00g당 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일단 맛을 보고 나면 고소의 매력에 빠져 구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시면 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단도 좀 먹고 싶기도 하고 우리 애들한테 한 먹이보려고 제 입맛하고 애들 입맛이 다르니까 주위에도 한 먹이보려고 같이 한번 먹어볼까 싶다가 건조한 고소의 판매를 비롯한 농장 수익. 부자농부의 연매출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고소에 건조한 거랑 생물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교육이랑 견학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매출 1억 천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고소에 판매 6천만 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천만 원. 총 연매출 1억 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초기 번데기를 분리해 폐사율을 낮춰라. 두 번째, 미생물 발효 사료로 단백질을 공급하라. 세 번째, 교육 및 체험장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